최근에 흉기 난동 사고가 연이어서 벌어지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늦은 밤에 귀가할 때 좁은 골목길을 가야만 하는 분들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서희 캐스터. 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이동섭 서울시 1인 가구 담당관을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요? 네, 서울시 1인 가구 담당관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하여 안전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안심 귀가 스카우트, 안심 마을 보안관 제도, 안심 앱 지원 서비스, 안심 장비 지원 사업 등의 각종 안전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심 귀가 스카우트 이 대책은 어떤 대책인가요? 예, 안심 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우리가 늦은 시간 혼자 귀가하기가 두렵거나 또는 무서울 때 안심 귀가 스카우트를 신청하시면은 2인 1조로 구성된 안심 귀가 스카우터들이 집에까지 안전하게 도보로 바래다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듣기만 해도 든든한데요. 이 안심 귀가 스카우트 대원들은 누군가요? 예, 안심 귀가 스카우트 대원들은 그 동네나 그 자치구의 사정에 밝고 지리에 익숙한 분들로 채용된 도우미들이고요. 노란 조끼에 노란 모자를 착용하고 경강봉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이용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산 콜센터 120번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또 안심이 앱을 통해서 사전 예약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며, 또 세 번째 안심 귀가 스카우터 자치구 상황실을 이용하시면은 바로 안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심 귀가 서비스 이용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예, 이용객들의 반응은 아무래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채용되어서 활동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책하는 편안한 어떤 기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보호자나 또는 가족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고요. 신뢰감이 두터운 편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까요? 예, 개선이 필요하다면은 안심 귀가 스카우트는 벌써 시행된 지가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은 각 자치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별 거점 구간 운영이라든가 운영 방법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자치구는 지하철역만 거점 구간으로 활용하는 자치구도 있고, 또 어떤 자치구는 버스 정류장이나 또 인구가 밀집된 지역까지 확대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좀 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일원화된 통일된 어떤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